호주의 북쪽 끝에 위치한 작은 도시 다윈. 이곳은 아름다운 석양과 진주로 유명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기지로 사용되며 비행장, 연료 저장 설비, 부두 등이 건설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피치블랙 훈련이 진행될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급유량 때문에 그게 무게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화물을 반으로 나누는 거는 내가 연료상은 전혀 문제 안 돼. 파레트 자체가 상해하다. 네, 안 될 수도 있어.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필리핀 클락기지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번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하는 항공기로 KC-330과 KF-16 6대 외에도 인원과 물자를 공수하기 위한 수송기로 C-130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C-130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C-130 안에 저희가 그 항공기 지원하는 지원 장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 장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오지 못하면은 임무 지원에 크다는 차질이 있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네, 비행 전까지 와야지. 항공기와 물자가 호주로 가는 첫 관문부터 이미 시작된 도전. 그래도 일단은 통관 가려면은 비행 시간이 나오면은 호주 측에 문의를 한다. 다행히 클락 기지에 머물렀던 공군의 항공기는 필리핀 공군의 도움을 받아 다시 호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들이 도착하는 날, 곧 도착하는 항공기와 조종사들을 맞이하기 위해 선발대가 분주해 보입니다. 마침내 활주로에 도착한 KF-16. 무사히 도착한 그들을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맞이합니다. 마음이 가스럽고 감격스러운데 이제 시작이니까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돌아갈 때도 안전한 비행해서 다시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공군도 한국 공군의 도착을 환영했습니다. 늦은 시각 아직까지 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온 항공기 중에 저희 화력계통 쪽에 결함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장비가 여기 좀 열악해서 장비를 좀 받고 새로 이제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비행 후 점검 저희가 1시간 20분짜리 정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주말 동안 저희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라인 정리식으로 한번 다시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피치블랙 훈련이 시작되기 전 각국의 공군들은 4일간 현지 적응 훈련을 합니다. 우리 공군의 첫 비행이 예정되었던 날. 예, 만반의 준비를 끝났습니다. 비행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F-16에 올랐던 조종사들이 갑자기 다시 내립니다. 여기 비행기가 저기 저쪽에 착륙 제동 장치를 좀 걸면서 런웨이가 지금 닫힌 상태여서 1시간 정도 이제 딜레이가 지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륙을 연료 문제로 저희가 이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오후 비행을 기약하며 복귀하는 조종사들. 그런데 총 걸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변에 산불 났다 그래 가지고 결국 첫날부터 비행이 모두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명확한 상황 판단이랑 텔리비전 또는 텔리비전이 됐을 때 저희가 지금 호주에서 어제 의도치 않게 오늘 이 첫 비행이 됐는데 좀 더 안전에 조금 더 첫 번째 비행은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드디어 호주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첫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호주 하늘을 가득 채운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들, 피치블랙 훈련을 위해 그동안 흘려왔던 수많은 땀방울들이 드디어 호주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약간 절차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많은 차이점이 있었고, 지상 요원들 C2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리고 마침내 본 훈련이 시작되는 날, 훈련을 이끄는 것은 하늘 위 지휘관이라고 불리는 미션 커맨더입니다. 미션 커맨더는 비행마다 각국에서 나눠서 맡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최충가 대위가 미션 커맨더 역할을 맡아 10개국 40대를 지휘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실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있어서 전반적인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DCA로 방어 제공 작전으로 일정한 벌타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주어진 기간 동안 제가 지켜야 되는 자산을 보호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제 임무를 시작할 시간. 다윈 기지의 활주로로 각국의 전투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레드플래그 훈련처럼 아군 블루에어와 적군 레드에어로 팀을 나눠 공격 편대군과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공중 구류 등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피치블랙 그 훈련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었고, 블루에어 미션과 이제 레드에어 미션 둘 다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기종을 가지고 같이 훈련에 참가하는 데 매우 좀 의미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의 전투기는 KF-16 유로, 에이사 레이더와 링크16이 탑재된 성능 개량 항공기로서 기존의 KF-16보다 작전 수행 능력이 더욱 향상됐습니다. 업그레이드 항공기가 좋은 점은 다수항적을 한 번에 동시에 타겟팅이 돼가지고 여러 무장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전반적인 상황 SA가 많이 향상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치블랙 훈련의 또 다른 기지인 램벌리에서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이 이륙합니다. 일반 비행에 비해 전투 비행은 연료 소모가 큰 만큼 공중에서의 급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뛰면 3, 4시간 비행에도 한 4명 정도 들어가서 비행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총 6명은 갔지만 그 매일매일 비행이 있다 보니까 그 하루 비행에 3명씩 들어가서 그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는 거를 번갈아서 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는 많이 한국에서 하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았나. 그래도 그 다음날은 통장 안으로 가셨던 상작전장님께서 그런 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충분히 휴식을 통해서 피로를 해소해서 임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만난 KF-16과 KC-330. 그동안 훈련해 왔던 것처럼 공중급유를 진행했습니다. 온전히 우리 공군의 힘으로 해외에서 공중급유 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 피치블랙 훈련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공군들의 감탄을 이끌어낼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They were a little nervous, of course. It's quite a demanding and highly skilled operation. Of course, I was quite proud of their performance. 하늘에서 비행 훈련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상에서도 분주합니다. 바로 비행기 정비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정비사들입니다. 아무래도 멀리 호주까지 와서 이제 그 정비를 또 한 달 동안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자재나 장비, 또 예비 엔진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못 갖고 온 그런 장비들은 다 타군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이착륙할 때마다 전투기 정비를 위해 살펴봐야 할 항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3주간 진행되는 비행 훈련 동안 엄청난 양의 부품이 소모됩니다. 이를 차질없게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침 점검하고 이제 비행 후 점검으로 나뉘는데, 아침 점검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비행 후 점검은 이제 1시간 반에서 발안 작업이 발생했다면 그 발안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한국과는 다른 호주의 기후입니다. 그 주에 보니까 이제 땅도 넓고 이제 흙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날라오는 이 바람에 의해서 날라오는 이 자갈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활주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이 하나가 돼서 훈련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충화 대위가 미션 커맨더로 지휘하는 날 가상적기 30대를 상대하며 다국적 공군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리드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를 전부 다 달성했었고 이제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고 나서 다른 외국군 조종사분들이 만족하면서 저에게 박수 쳐줬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We are integrated all together. So and as a matter of fact, we were in the same area, I would say, in the same lane. So it was well, good to fly with you, yes, with your mighty Vipers. Actually, got to have a Korean pilot as our mission commander, executing a really awesome defensive counter-air mission. It ended up being successful, so that was pretty sweet. It was awesome, was super professional. We got a lot of really good learning out of the mission, and overall, we had a successful mission, and managed to pull it off. 야간 비행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거의 산이라서 불빛이 진짜 없는 게 몸소 느껴졌고 그 이름 자체가 훈련이 피치 블랙이잖아요. 느낌상 지옥 같은 아무것도 없는데 불만 밑에 나 있는. 한 세네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할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100여 회에 달하는 피치블랙 훈련의 모든 비행이 끝이 났습니다. 미 공군이랑 같이 훈련을 여러 번 하는데 특히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 프랑스, 영국, 독일이나 뭐 인도 같은 정말 좀 생소한 국가들이랑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런 훈련 자체가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네, 되게 재밌게 다 같이 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라고 해서 그쪽 호주에서 주최 측에서 이제 준비해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교류를 통해서 전술적으로나 비행적인 면 아니면 또 급유청사들끼리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We love working with the ROCAF and we enjoy any opportunity we get to kind of build and strengthen tactics. And again, the more we are working together in exercises like this. The better we're going to be prepared for anything that might take off real world. 대한민국 공군이 처음 참여한 피치블랙 훈련. 우리 공군은 철저한 준비와 훈련, 그리고 빈틈없는 수행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역량을 어김없이 증명해냈습니다. 공중급이 전력이 처음 참가하는 훈련이었고 거기에 이제 성능기랑 항공기 참가도 처음이었고 과정이 좀 만만치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정말 감사하고 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온 우리 후배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잘 맡은 업무들을 잘 해줘가지고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 후배들 다음에도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무리였을지도 모를 도전. 그러나 멋지게 완수해내며 한계란 없음을 증명해낸 시간들. If the opportunity came up to work with the Republic of Korean Air Force again, I would absolutely love to do that. 이들이 땀 흘린 오늘은 우리 공군과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보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치블랙이랑